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끊으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오는가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정체,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섭거나 두렵거나 으시시하게 다가온다면, 아, 저거 사단이야.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예수 이름으로 밟아야 돼.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단은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쫓겨나길 원하는 게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게끔, 관계가 끊어지게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게끔,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주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면서 아마 수시로 자주 보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이 뱀이라는 존재가. 그럼 아담이랑 같이 하와랑 동산을 이렇게 거닐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서로 안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낯선 존재였다면 이 하와가 거부했겠죠. 근데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이 자연스럽게 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하와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끔 톡 의문을 던져줍니다. 야, 하나님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그 관계를 끊는 존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그 관계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존재가, 나랑 친밀한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낳게 되면서 너무 귀하게 아이를, 힘들게 어렵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새벽예배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이 아이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아이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나와요. 주일날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이가 못 나와요. 아니, 이분이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아이가 신생아 때는 당연히 신생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가 나이가 먹어도, 날씨가 추우면 아이가 감기가 걸릴까 봐못 나오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수요일날 못 나오고, 주일날 못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성이 끊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답니다. 교회 가는 그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막 성경도 찍고 때리고 교회 가면은 그렇게 막 힘들게 했던 그 남편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아내의 치맛자락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랑 교회를 나가려고 노력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 남편이 생전 정말 항상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막 교회 가는 걸 막았던 그 남편이 아주 달콤한 말로, 오늘 하루는 나랑 자자. 오늘 하루는 나랑 있자 하면서 이그 권사님을 이렇게 잡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전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이 남편이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남편분이랑 같이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남편이 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만지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의 그 친밀하고 달콤한 그 말 한마디에 자꾸 새벽 예배는 아예 못 가게 되고 수요 예배도 못 가게 되고 금요 예배도 못 가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 생활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누가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을 누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 남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져서 언젠가 분명히 그래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악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부드러워졌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요 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편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세상 밖으로 전도를 당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없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전략이 있어요. 이 만약에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절대 먹지 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절대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말씀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입장에 맞게끔 내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이 말씀을 내가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내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말씀만 갖다 딱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변형시켜버려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골랐겠죠. 내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까? 저 하와에게 먼저 갈까? 아담에게 먼저 갈까? 근데 사단이 1차적으로 선택한 거는 하와였어요. 하와를 통해서 먼저 선악과를 먹게끔 합니다. 하와를 먼저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친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담은 이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강하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두렵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친밀하게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잘하면서 우리한테 아주 잘해줘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아유 야 그거 뭐 나도 교회 다니잖아 주일날 그거 안 가도 돼 하루 정도는 우리 놀러 갔다 오자 아 나도 우리 교회에서 나도 집사야 나도 안수 집사야 나도 장로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서 나도 집사야 나도 하나님 알아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 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돼.
야, 하나님이 너희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결국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던 그 하와의 마음을 죄로 빗나가게끔 합니다. 불순종은 빗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불순종입니다. 하와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요. 의문을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랑 동등해진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놓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국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그 목적이 뭘까요?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단계가 있죠? 사단의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뺏는 단계입니다. 뺏는 단계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버려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을 빼앗아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뺏어 버려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것들, 진실함을 뺏어 버려요. 뺏어 버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죽어버려요. 내 믿음이 죽어버렸을 때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그 어떤 그 뿌리마저도 다 뽑아가지고 멸망당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존재도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그거는 고수의 사단이에요. 고수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낭패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우리 목사님 맨날 너무 세셔, 너무 율법적이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뒷말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성도는 뭐만 남을까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아, 우리 목사님 율법적이라고? 맞아. 우리 목사님 어거지로 성경학교 때 어거지로 성경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를 가르치라 그러고, 선교할 때는 직장 다니는데 어거지로 선교가자 그러고, 맞아, 너무 율법적이야. 어거지로 헌금하라 그러고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많아져요. 불신하게 돼요.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불신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교회가 자꾸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게끔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단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불순종하게끔 하려고.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는 불순종은요 절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부모를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따님이 부모님 말은 뭐 안 들어요. 엄마도 저희 교회를 다녔고 딸도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목사 말은 잘 듣네. 저게 내 말은 개똑같이 알아듣는데 저게 목사 말은 잘 듣네. 결국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밟아버려요. 그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많은 게 변한 것을 인정하고 변했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딸이 변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분도 공격을 받는 거죠. 그분도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서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딸이 신앙생활 안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딸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3대, 4대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분별해야 돼요. 멀리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때론 자주 나랑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 내가 친밀하게 알고 지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과 친밀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살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분별하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 사단과 같은 뱀과 같은 역할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